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대표입니다. 보통 찍개차 차량이 경정비 완료되어 입고되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오톤 메가트럭 차량에 찍개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 4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며 현재 5만 7천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인데요. 찍개차 차량은 일반 카고트럭보다는 장거리 운행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대체적으로 짧은 차량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차량 역시 2011년식 차량이지만 5만 7천km로 주행거리가 짧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며 찍개 장비는 광림 1204 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5톤차 차량은 적재한 길이가 많은 차이들이 나는데요. 소개드리는 차량은 적재한 길이 7m 차량에 찍개가 장착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통이나 자동 덮개까지 형식 승인되어서 출고한 차량이기 때문에 방통을 내리지 않고 현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비에 붙어 있는 명판인데요. 광림 1204 EX 장비이며 장비 제작 일자는 2011년식 장비입니다. 상부, 하부 모두 2011년으로 동일한 부분임을 말씀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꼼꼼하게 쓰셔서 붐때 크랙이나 실린더 누유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저희가 입고하면서 추가적으로 경정비를 완료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찍개차들이 방통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소개드리는 차량은 뭐 운전석이나 조수석을 보셔도 뭐 방통 찌그러지거나 뭐 찍힌 부분 많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하부 상태 역시 2011년식에 6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한 차량이다 보니 부식 많이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식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찍개 무게도 상당한 부분이고요. 물건을 적재하게 되면 많은 하중이 타이어에 전달되어 안전과도 관련 있는 부분인데요. 뒷타이어, 앞타이어, 앞뒤 모두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 있어서 구매하시면 많은 중량물 운반 시에도 교체 없이 안전하게 현 상태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고하면서 경정비로 완료하고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충분히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통과 자동 덮개가 승인되어 있는 차량으로 현 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2011년식 차량에 5만 7천km 운행 중인 광림 1204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5톤 찍개차 차량이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운전 해보시고 그 구매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 외에도 연식별, 촌수별로 다양한 찍개차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찍개차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